내일부터 강대리가 최현승 ABM 좀 맡아주세요. 제품, 채널 전부 다 강대리 쪽 업무로 변경하겠습니다. 갑자기 왜요? 그동안 쭉 봐왔는데 너무 어려운 업무를 줬나 싶어서요. 기초보다 더 어려운 게 색초 제품 개발인데 아무래도 1년차 신입한테는 무리인 것 같네요. 그러니까 강대리가 처음부터 잘 가르쳐주세요. 네. 그럼 기초에선 누가 색조를 오는 건가요? 채널도 마찬가지고요. 그건 조금 더 생각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당분간은 유과장님이랑 윤승아 씨가 고생 좀 해주세요. 그럼 최현승 씨도 그때 보내시죠. 사실 제품이든 채널이든 지금도 그렇게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. 말씀하신 당분간이라는 게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거고. 이동할 인원 생기면 그때 업무 공백 없이 이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최현승의 ABM이 업무 공백까지 걱정해야 할 만큼 그렇게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나요? 내가 보기엔 서포트에 지나지 않았던 것 같은데. 신입치고는 역할이 꽤 크죠. 잘하고 있습니다, 최현승 씨. 윤성아 ABM, 무슨 말인지는 잘 알겠어요. 근데 이건 어떻게 하는 게 팀을 더잘 운영할지 BM으로서의 결정입니다. 최현승 ABM도 제너럴한 기초 업무를 보는 게 커리어에 더 좋을 것 같고요. 그 말한 업무 공백은 최대한 안 생기도록 빨리 결정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윤성아 ABM도 바로 인수인계 해주세요. 최현승 ABM은 강대리한테 열심히 배워보고요. 네, 알겠습니다, BM님.